안녕하세요, 모라구입니다. 자, 옥정 신도시를 사랑하는 모라구가 오늘은 폴리플라자원 중심 상가에 있는 건물에 와 있는데요. 여기는 굉장히 특이한 전시를 한다는 라운지 옥정, 관람료는 무료고요. 그림에 관심이 있거나 문화생활을 즐겨하시는 분들은 한번 오셨으면 하는 바람에 잠깐 영상을 켰습니다. 그림이 있는 휴식공간 라운지 옥정이고요. 개간 전시 중이고 그림 대여나 판매를 하고 있는 공간이고요. 유명하신 작가분들 작품들이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교체가 되면서 상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여기 사장님 되시나요? 제가 일단은 여기를 처음 와봤는데 간단하게 여기가 어떤 곳이고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양주 옥정동 중심상가에 위치한 갤러리. 예. 겸 그림을 하는 곳인데요. 예예. 예. 그림을 렌탈을 예. 하실 수도 있고요. 예예. 예. 그다음에 오셔서 무료로 언제든지. 아, 예, 무료인가요? 정말 좋은 행사를 하시네요. 네. 한번 작품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예. 네. 여기 큰 네 작품은 예, 예. 지금 현대 작품인데요. 예, 예. 예. 유승옥 작가님이요. 유승옥 작가님 유명하신 분이죠. 예. 네. 밀라노에서 공부하시고 예, 예. 그분 같은 경우에는 밀라노 공부 끝나시고 예, 예. 영국 런던으로 가셔서 예, 예. 판매를 시작하신 거예요. 아, 예. 그러다가 한국에 들어오셔가지고 예, 예. 지금 이제 눌러 앉으셔서 작품 활동을 엄청 많이 하시고 계신데요. 그럼 첫 번째부터 좀 볼게요. 네. 여기 뷰가 되게 좋네요. 영주 옥정 신도시가 다 내려다보이는 폴리플라자 원건물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좋은 전시가 있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옆에 제일 풍경체가 보이고요. 자, 이게 첫 번째 작품인데 굉장히 추상적이네요. 각자의 위치라는 제목의 작품이고요. 아크릴화 작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경은 베를린. 베를린 배경으로 그 베를린. 작가가 현지에서 있었던 느낌이나 그런 공감 같은 거를 작품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네. 멋있네요. 두 번째는 불 켜진 방. 예. 상상을 해보시면 예예. 온화하고 따뜻한.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너무 좋네요. 이런 문화생활을 저는 이제 뭐 인사동이나 서울에서는 많이 해봤는데 옥정에서 할 줄이야. 정말 옥정 신도시가 많이 발전하고 있다는 거를 오늘 좀 느끼고 있습니다. 이건 뭔가요? 돈키호테. 돈키호테라. 와, 철학적인 메시지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자전거를 타고 돌진. 이 색깔을 쓰신 것도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파란색으로. 예, 그죠? 파란색이 예, 맞아요. 시원한 느낌, 청량감이 느껴지는 작품이었습니다. 정말 제 마음을 표출한 이 작품인 것 같아요. 저도 좀 뻥 뚫린 곳으로 달려가고 싶은데 그 마음을 표현한 작품이었습니다. 이건 굿즈인가 봐요? 예, 굿즈는 소품을 소품. 네, 편하게 사실 수 있도록 이 작가님 작품을 소장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신데 예, 예. 가격이 있죠. 예,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예, 예. 작은 작품을 수장하실 기회를 일부러 드리려고 작가님이 예, 예. 일부러 만드시고 멋지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전거로 바람탄 자전거. 왼쪽의 작품과 조금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왼쪽이 약간 좀 이제 돈키호테 질주하는 느낌이라면은 이건 약간 좀 천천히 가는 느낌. 그렇죠. 네. 자세도. 안정감이 드는 작품입니다. 옛날에 따뜻한 분위기에 시원하게 자전거를 즐기는 인생도 그런 느낌인
이 하나의 작품에서 우리가 인생을 녹여나는 그런 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저는 이제 미술 전공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도 좀 지금 유명하신 분들을 알고 계시는데 그 류승옥 작가는 워낙 또 대중적으로도 좀 영향이 있는 작가로 알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또 보시면 지중해란 지중해 네 이탈리아를 여행하실 때 와 해변가에서 마주했던 너무 좋네요. 느낌으로 표현한 거예요. 진짜 이게 여행을 가시면서 여행을 갈 때마다 이렇게 새로 영감이 뜬다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작품입니다. 여기는 서점 주인, 책방 주인이라는 책방 주인 아니면 불편한 의자라는 부제도 있는 작품인데요. 예예. 의자를 굳이 앉지 않고 내어주거나 의자가 네.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아 그렇죠. 서 있어야 하는 의자. 그렇죠.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네. 인생에서도 예예.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맞아요. 예. 예. 제가 서 있어야 되고 예. 다른 사람은 편하게 앉혀줘야 되는. 맞아요. 참 이게 여러 가지 생각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류승옥 작가님인가요? 아 여기는 네. 선아 작가님. 선아 작가님. 거기서부터 러브 그다음에 여기 숟가락꽃. 선아 작가님이 컨셉이 굉장히 우리가 마치 그 초등학교나 유치원 때 굉장히 귀엽게 그렸던 그런 느낌으로 표현하시는데 내용은 그렇게 귀엽거나 유아틱하지 않다라는 거 나름 이 심오한 뜻도 있고요. 심오한 뜻도 있고 편하게 즐기실 수 편하게 대중적으로 이 작품은 예. 유승욱 작가님 유승욱 작가님이 펜드로잉 작품도 많아요. 이것도 너무 좋다. 모나미 볼펜으로 그리신 가져올 공간 너무 좋네요. 이 그림 좀 소개 좀 해주세요. 그림 네. 제목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윙미 그림인데요. 예. 네, 왼쪽과 오른쪽 끝에 다 예. 양쪽에 눈이 보는 눈이 예. 예. 촉수가 있죠. 그러네요. 예. 왼쪽에는 비가 오고 오른쪽엔 눈이 오. 네. 한 몸체인데 다 즐기. 비가 오고 눈이 옵니다. 네. 재밌네요 작품이. 예. 그리고 이 작품은 뭐죠? 화초 같은데? 이 작품은 김선희 작가님 예예. 예. 여기 보면 화초 여기 화초 바로 밑에 사람이 예예. 조그맣게 사람이 예. 예. 누워서 편하게 쉬고 있죠. 그러네요. 예. 화초 아래서 그늘을 즐길 수도 있고 예예. 어쩌면은 환경이 되게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예예. 하지만 오늘날 사람들이 부모 밑에서 편하게 살기 하지만 철학적으로는 굉장히 예예. 고민하는. 예. 맞아요. 그런 뜻도 있고. 예. 이 현대 사회의 젊은 2030이 느낄 만한 좋은 작품인 것 같습니다. 이건 뭐죠? 예예. 예. 찻잔. 찻잔. 찻잔 세트. 자녀 다음으로 이 세상에서 좋아하시는데 네. 네. 커피잔인 것 같아요. 네. 네. 잔에 표정이 있어요. 아 그러네요. 네, 윙크를 있죠. 그러네요. 네. 윙크하는 네. 맛이 느껴지죠. 아, 그렇죠. 이거 봤을 때 커피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커피나 이제 첫 잔의 즐거움, 차를 마시는 거에 즐거움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류승옥 작가님인가요? 여기 류승옥 예. 작가님도 예. 그다음에 여기 옷긴방이라는 옷긴방? 옷긴방 네. 사람의 얼굴이 느낌이 전체적으로 예. 이게 얼굴이에요. 예예. 예. 동그랗게 단수라 했는데 예. 옷긴방 사람을 웃기게 해주고 예예. 웃을 수 있는 옷긴방
그렇죠. 예. 웃음이 참 중요합니다. 이것도 약간 고덕이 느껴지는 작품인 것 같은데요. 네, 시슬리. 팔레르모에 가셨을 때. 예, 예. 예. 영감을 받아서 작품이라고. 저희도 참 해외여행을 간 지가 너무 오래돼서 저도 이런 해외를 가서 다양한 영감이나 공감을 좀 느끼고 오고 싶습니다. 이건 뭐죠? 이 작품은 남산이라는 유승목 작가님 작품인데요. 남산. 위에는 펜으로 다. 아, 그러네요. 네. 펜으로 그렸네요. 네. 위에는. 세미랑 그려져 있고. 예. 아래쪽은 이제 남산의 느낌을. 예. 예. 그렸는데 추상, 반추상하죠? 반추상하네요. 예. 그렇죠. 예. 진짜 사람이 있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예. 맞아요.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얽히고 설킨 느낌도 좀 예. 있고. 맞아요. 이거는 해바라기인가요? 이 작품은 예. 특별한 작품인데요. 예. 윤동주 시인 100주년 기념으로 만든 시집이 나왔을 때 예. 그 시집의 그 사파 아. 중에 원화 한 작품이에요. 네, 이제 윤동주 시 작품 중에 해바라기 얼굴이라는 예예.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은 윤동주 시인의 누나가 예, 사실 윤동주 시인이 아버지나 할아버지 반대를 예예. 엄청 많이 받았거든요. 시 쓰는 거에 대해서 문인이 되는 거에 대해서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문학 예. 그 저기 문학과에 들어가는 것 자체를 엄청 반대를 많이 했는데 예예. 그래서 집안에 그 서포트를 많이 못 받고 있었을 때 누나가 힘들게 일을 바깥에서 일을 해서 예예. 뒷바라지를 하는 그 느낌을 여기에 다 한 건데요. 예. 이영경 작가님이라고 되게 유명해요. 예, 들어봤어요. 예, 예, 예. 그분이 그리신 거예요. 대단하네요. 역사가 있고 사연이 있고 해가 있지만 해를 보지 않고 앞에 있는 별을 보고 있죠. 새싹이죠. 예. 별. 너무 좋은 일이네요, 진짜. 별이기도 하니까. 아, 여러분 이렇게 그림이 단순해 보여도 다 사연이 있고요. 예. 그래서 이 그림을 보는 재미가 있는 거고. 우리가 이제 정서적으로나 이제 문화활동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것도 특이하네요. 네. 이게 나무가 두 개가 있는데 예. 두 그루잖아요. 그러네요. 그런데 이게 자라면서 거의 하나처럼 예예. 느껴지잖아요. 그래요. 네. 예. 이렇게 사람 간에서 특히 이제 부부 간의 관계가 서로 다르게 태어나서 아니었지만 예. 나중에 이렇게 조화롭게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라는 이지혁 작가 이현희 작가님의 네네. 작품입니다. 정말 좋은 뜻입니다. 여러분 이제 부부 싸움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작품처럼 색감이 좀 예뻐요. 저는 이제 솜사탕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봤을 때는 나무였군요. 나무입니다. 와. 이거는 그림은 아닌 것 같고 예, 조형물 같네. 도자기네요. 고양이 작품을 도자기입니다. 백승주 작가님. 백승주 작가님. 이게 마지막 작품인데. 마지막 작품은 루브르 박물관 앞이고요. 예, 예. 파리에. 예. 김성희 작가님이 여행하셨을 때 예. 가셔서 만든 작품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곳에 라운지 옥정이라는 미술관 미술 작품에 대한 대여도 하고 작품도 판매를 하고 있고요. 예, 전시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무료입니다. 폴리포르자 1건물 507호에 있으니까요. 뭐 아무 때나 시간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시간은 어떻게 되죠? 오후 1시부터 예. 7시까지 하고 있고요. 예, 예. 월요일은 휴무예요. 월요일은 휴무시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좀 다양한 정말 다양한 경험을 옥정에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쭉 한번 둘러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나오는 음악이랑 분위기가 굉장히 좀 정서적이고 마음이 좀 차분화되는 느낌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옥정에 이런 곳이 정말 없었는데 집에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자영업하시는 분들 잠깐 뭐 정신 드시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문화적으로 마음적으로 힐링하는 거죠. 너무 이렇게 치열하게 사는 것보다도 이런 작품들 보면서 뇌를 좀 순화시키면서 뭔가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가 부족할 때는 이런 곳에 오셔가지고 새로운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옥정 신도시 중심 상가에 있는 라운지 옥정 갤러리에 왔고요. 다음에 또 좋은 현장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